오늘은 명절날인데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. 그래서 지금 구리에 해산물을 사러 왔는데 그곳처럼 좀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. 아무튼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지금 수산물 파는 곳으로 찾아서 왔습니다. 명절인데도 장사를 많이 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소개받은 곳이 있어서 일단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앞에서 지금 쪄놓고 기다리시는 손님들이 보이죠? 네. 찌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도 잠깐 그냥 둘러보려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지루하니까 나왔습니다. 여기 굉장히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도 솔직히 여기 오면 가장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서비스 잘 챙겨주고 좀 싱싱한 걸로 주는 게 가장 좋은 업체가 아닐까. 손님들 좀 등쳐먹지 않고 그래도 좀 정직하게 하는 업체가 좋겠죠. 이쪽은 이제 과일 파는 곳인데 추석이라서 아직 문을 다 안 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 가게가 몇 곳 보이네요. 잠깐 그 게 찌는 동안 할 게 없어서 들어봤습니다. 지금 찜기에서 나와서 찾으러 왔습니다. 지금 이제 픽업을 해서 차에 실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가리비가 좀 껍데기 부피가 커서 좀 살만 넣어가지고 최대한 좀 경량이랑 부피를 좀 줄여서 담아봤습니다. 이제 차에 싣고 집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이게 좀 식으면 맛없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구리인데 저희 집까지 한 15분? 20분 정도면 도착을 해서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아들의 골프 대회 기간에 맞춰